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리오프닝 수혜주를 찾아라. 이제 4탄인데요. 하이트 진로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제 완전한 일상을 찾는 건가요? 한가위에서 치맥이 가능하네요. 네, 드디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 한강공원은 서울 사람들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지방 분들도 아마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강공원이 너무 대표적이라 항상 저기 서울에 살다 보니까 너무 서울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막 그런 걸 언제부턴가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의 뭐 두류공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일산의 호수공원이라던가. 예. 네. 그런데도 다 마찬가지겠죠? 이게? 서울만. 뭐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서울만 하는 건 아닌 걸로. 이게 너무 서울 중심적으로 다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이게 뭐 제가 신경 쓰는 거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제주도도 이런 거 공원 아마 공원에 왜냐하면 서울 한강공원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다 서울로 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울 거기 저기 분수쇼 펼치는 그 거기 달빛광장 거기 다 지금 그러면 고속터미널로 경부선 호남선 타고 다 올라오고 서울역으로 다 올라와가지고 거기 집결한다는 뜻인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서울 한강공원 그 집단지성으로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세요. 서울 한강공원에 밤 10시 이후에 음주 넉 달 만에 다시 허용됐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네.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강공원 전 지역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금지 시행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한 게 그 좀 지금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 근데 그 이후에 하필이면은 이 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왜 저걸 그때 시행했나 좀 의문이긴 했는데 어쨌든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전에 그 300명 넘는 임직원들을 중국에서 단체 버스로 모셔다가 거기서 치맥 파티를 하는 뭐 워낙에 그 중국을 싫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강에서 왜 저러고 있냐 이러신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 그때 파라솔을 하고 다 설치해가지고 그런 화장품 그 기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성과 잘 냈다고 해서 그 왔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러면 진행이 되니까 그런 게 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만약에 위드 코로나 되고 중국인들이 만약에 6커가 만약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쌍커는 개별 관광객이고 6커는 단체 관광객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뭐 요즘에 성과가 잘 났는데 성과급을 못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닫혀 있었던 게 풀리면서 예전처럼 중국의 화장품에서 뭐 의류에서 뭐 음료회사에서 걔네들은 이제 성과가 잘 나면 한국 관광을 그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네. 단체로 모셔다가 한강에서 치맥 파티를 하고 바로 이제 소공동 면세점으로 이동해서 면세점에서 그 여행사와 그 다음에 거기 따이꿍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거기서 쇼핑을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이거였거든요. 코스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치맥, 치킨하고 맥주를 하는 사업장들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겠죠. 네, 시적이 뭐 좋아지겠네요. 치킨이라던가. 네. 맥주 회사. 네. 아무래도 이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이행이 뭐 자영업자나 뭐 주류업체에게나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제가 논현역에 거기 다들 서울 사람들 아시죠? 아, 또 다 안다고 할 뻔했어. 네. 그래서, 아니, 좀 항상 언제부턴가, 아니, 그 댓글을 보다가 저는 그래서 알았거든요. 네. 다 뭐, 맨날 뭐,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어도, 막 부산에는 막 뭐가 떠내려가고 막 사람이 다 죽고 있는데 뭐 뉴스 한 줄 안 난다. 뭐 서울에는 가랑비가 내려도 내리면서 뭐 그런 댓글이 저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아, 너무 중심적인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신경 쓰게 된 건데, 그 논현역 근처에 그 한신포차라고 네.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 되게 젊은이들 그러니까 아 30대도 안 돼. 지금 한 20 그쪽은 20대 초반 초중반 이제 막 정말 화장 막 엄청 하고 막 문신하고 막 막 모이는데 거기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거기가 이제 활발해지면은 어우 여기 경기가 풀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제 밤에 그 논현역 근처를 갔는데. 그 논현 초등학교 뒷부분 거의 근처에 거기야.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 먹자골목이 있는데 오 술집이 한두 개씩 열려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약간 그 분위기가 나고 있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데 정말 그 화장은 정말 너무 진하더라고요. 밤인데도 보일 정도로 진한데 어쨌든 그래서 약간 그 분위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 계획이 실시되고 있고요.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3단계 이행 계획 중에 1단계에 지금 시행 중이에요. 네. 그리고 이 1단계를 시행하면서 백업으로 하루에 뭐 7,000명의 확진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도 병상의 그 모자름이 없이 그걸 확보해 놨다. 그러니까 이건 좀 정말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가 증가를 해도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병상을 확보하고 간다는 거는. 그래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에서 10명, 지금 비수도권에서는 12명. 이 두 명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요. 식당과 카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카페도 지금 열려 있더라고요. 카페가 지금 그 가을철이어서 문을 저 개방을 해놨더라고요. 개문 개방을 해놨더라고요. 밖에서 그 야외석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어제. 그리고 유흥시설하고 콜라텍 무도장이 밤 12시까지 영업 제한이 아직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단계 되고 2단계, 3단계 가면은 이게 드디어 2년 만에 드디어 송년회가 이게 분위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지금 다들 자영업자분들은 기대를 하고 계시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문화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 때문에 깎이는 것도 있어요. 뭐 요즘에 그냥 볼링이나 치고 아예 그냥 송년회 없애버리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서 왜냐면 그 또 반발이, MZ세대들은 또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반발이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서 상사가 있는 자리에서 뭐 불편한 그런 송년회를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반발심이 너무 세서 보니까 그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근데 그게 줄어들고 있는 그 문화의 추세를 감안해도 지금 2년 동안 워낙에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 송년회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뭐 병상을 준비하고 이러신 분들은 굉장히 더 바빠지겠지만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거를 바랬던 놀고 싶어 하던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기대감에 지금 벅차 있을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송년회 잡자 연락이 예전보다 많이 오더라고요. 아, 네. 지금 예. 그럼 진짜 분위기가 될 것 같네요. 저는 예. 뭐 노년역에서 진짜 확인을 했고요, 체감적으로. 네. 그리고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서 술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좀 그런 편인데 하이트진로 이 홈술적 공략을 어떻게 좀 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좋아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 맥주 그리고 치킨 만드는 업체들이 좋아진다고 이제 그러니까 교촌 치킨 하이트 맥주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그 전에 이 보릿고개를 넘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넘었냐면은 가정에서 이제 소주를 그때 그 초반기에는 3인 이상 모일 수가 없었어요. 야간에 3인 이상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2인 이상 친구는 그냥 딱 2명밖에 못하는 거고 이제 가족 간에 가족들은 이제 모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친구도 겨우 가장 베스트 프렌드 친구 한 명만 오는 거고 아니면 가족들이 모여서 먹는 거죠. 그래서 160ml짜리 미니팩 소주 이거 출시했고 그리고 아예 400ml, 640ml짜리 페트 있죠 이거. 네. 이거를 출시를 했어요. 가정에서 그냥 이거 큰 거를 페트를 사와가지고 종이컵에 조금씩 따라 먹는 거죠. 이걸 640이면 굉장히 크네요. 큰 거예요. 예. 이거를 이 라인업을 강화를 했고요. 뭐 많이 마시는 사람 막 소주 1인당 막 3병 그 까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마셨을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저 아파트에서 좀 소리를 들었거든요. 거긴 병이었는데 병이 막 짝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리고 맥주 쪽에는 필라이트.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필라이트 가격 얼마 드셔보셨죠, 다들? 굉장히 싸죠. 예, 테라나 뭐 그 카스 한 500ml 캔 기준으로 2,700원에서 2,800원 정도 편의점가 해요. 근데 필라이트나 필굿 있죠. 필라이트 필굿 둘 다 필로 베꼈는데 필라이트 필굿이 1,300원 정도. 500ml가 반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발포주예요. 발포주. 맥주의 원료가 메가거든요. 메가가 10% 미만이 들어있으면 발포주예요. 맥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맥주라고 생각하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짜예요, 가짜. 맥주 맛이 똑같이 나는데 가격이 반밖에 안 돼서 그냥 사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게 홈술족을 위한 거냐? 가정에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업소에서 팔 수가 없는 술이에요. 발포주는 그러고 보니까 업소에서 본 적이 없네요. 드셔본 적 있으세요? 불법이에요. 예. 그거 식당에서는 팔질 않아요.
음식점에서는. 음식점 술집에서는 창고에 없습니다. 냉장고에 없고요. 그거 찾으시면 바보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만약 팔았을 경우에 그러면은 MZ세대들 중에 이제 주머니가 가벼워서 뭐 그 딱 내려고 했는데 낼 돈이 없으면 싼 거를 찾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발포주를 만약에 그 영업장에서 팔아버리면은 자기네 거랑 카니발리제이션이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카스랑 테라가 침범이 일어나버려요. 카스랑 테라를 먹던 사람들이 발포주로 빠져버리면은 그 사장님이 그 냉장고에 테트리스로 채워놓으시잖아요. 그럼 그 중에 그 발포주로 빠지는 사람 때문에 비싼 게 빠져나가버려요. 그래서 안 파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가정용으로만 팔기 때문에 가정용이니까 당연히 홈술족을 위한 거죠. 홈술족은 이게 집중적인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그 저기 광고도 그렇잖아요. CF도 카스나 테라는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면 테라 막 공유 씨가 막 그 여기서 막 뭐 물 날라오면서 그걸 막 맞잖아요. 근데 이 필라이트는 선전이 어떻게 돼 있죠? 집 안으로 코끼리가 들어오잖아요. 집 안으로 왜 들어오고 있어요? 가정용이니까. 거기서도 네. 아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필라이트 후레쉬, 필라이트 라들러 자몽. 여러 가지 여기 막 과일 향도 첨가하고 막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홈맥 소비자를 집중 공략했다. 그래서 이 진로 그다음에 필라이트 이쪽으로 해서 소주, 맥주, 홈술족들을 집중 공략해서 코로나19 국면을 홈술족들로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좋은 상황을 맞아버린 거죠. 예. 오프라인을.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와의 소통이 중요할 텐데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에 좀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이트진로가 엄청 잘했죠. 그리고 네. 하이트진로 지금 그 저기 아무튼 아 누구나 출근인가? 아무나 출근인가요? 거기에 저기 그 아무튼 출근인 거예요. 예, 아무튼 출근인가요? 네. 거기에 나오셨죠. 그 영업의 달인 분, 여성분이신데 진짜 그 자리에서 살아남으신 분은 여성분 그 혼자밖에 없어요. 그분이 뭐 여러 군데서 스카우트 막 방송에 엄청 많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분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 거기 방송을 보면은 네. 이거 저기 접점 찾고 막 사장님 그 홍보하려고 엄청 뛰어다녀. 그래서 지금 성수동이 대표적이잖아요. 성수동에 뭐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요즘에 LG전자에서 새로운 스탠바이미라는 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네. 스탠바이미를 그 제품을 놓은 금성 오락실이라고 그런 것도 운영하고 굉장히 거기는 트렌디한 어떤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네. 장소가 됐어요. 성수동 자체가. 거기에 국내 최초로 주류 캐릭터 샵인 두껍 상회를 개설해서 이게 히트를 쳤잖아요. 두껍이가 원래 옛날에 굉장히 독한 술들. 막 농촌에서 막 새참 먹을 때 막 농민들이 막 힘들게 일하고 막 40도짜리 술 먹을 때 그 두껍이. 네. 그게 이제 젊은 세대로 파란 병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게 대박이 나고 거기서 막 열쇠고리니 막 지우개니 막 뭐 볼펜이니 포스트잇이니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MZ세대들이 그걸 막 산 다음에 그 막 티셔츠도 입고 해 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다 올려요. 그래서 그 막 자연적으로 입소문 마케팅이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성수동에서 잘 돼 가지고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인천, 강릉, 대전, 창원 전국 각지에 지금 캐릭터 샵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이트진로가 굉장히 그 젊은 층 대상으로 마케팅을 잘해서 이 약간 고루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탈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요? 네, 해외도 지금 놓치지 않고 있죠. 예. 유럽 20개국을 순회하는 참이슬 랩핑 트럭을 운영 중인데 지금 총 4대의 트럭을 일주일에 약 2,400km를 돌린다고 합니다. 이거를. 네.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이걸 돌릴 거래요. 25만 km를 주행할 계획이 있다. 이게 지금 왜 떴냐면 넷플릭스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완전히 대박을 쳐가지고 지금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 프랑스에서 지금 팝업스토어 생겼다가 싸움 일어나가지고 하루 만에 팝업스토어 문 닫았잖아요. 그거. 딱지치기하고 거기 네. 달곤하고. 거기서 이정재 씨랑 1번이랑 456번이 만나가지고 동네에서 소주랑 삼양라면을 부스레기를 먹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삼양라면이랑 소주가 지금 이 불티가 나고 있어요. 지금. 야, 저거 무슨 술이에요? 저거 오징어 게임 보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주가 제2의 그 기생충이 완전 뜨고 나서 짜파구리가 엄청 떴잖아요. 그렇죠. 농심주가 뻥 튀겼죠. 네. 지금 오징어 게임이 뜨고 나서 삼양라면하고 소주가 지금 떡상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걸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랩핑 트럭에 참이슬 2종하고 에이슬 시리즈 있죠. 이게 도수 센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도수가 다 낮아지긴 했는데 에이슬 시리즈를 그 잘 드세요. 여성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술을 이제 약하신 분들
과일량 첨가된 거, ASL 시리즈 제품 4종 해서 총 6종을 알록달록 디자인한 건데 이게 지금 2년 동안 25만 킬로미터 주행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지금 딱 오징어 게임의 소주 열풍에 지금 이 해외 이 랩핑 트럭 돌리는 거 이게 딱 맞춰가지고 굉장히 좋은 마케팅 킬링 포인트를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 해외 쪽도 이제 하이트 진로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징어 게임이 이제 주류 업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위드 코로나로 매출 회복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하이트 진로가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별로 가지 않았죠. 외국은 잘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만 볼게요. 자, 귀주 모태주 같이 상해에서 그 시가총액 1등하는 종목은 그냥 코로나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계속 올라요, 그냥. 네. 이게 이 이유는 귀주 모태주 같은 이 고량주는 세계 3대 명주에 반열에 올라서 이 고량주를 찾기 때문이에요, 계속. 아, 그렇습니까? 근데 네. 우리나라가 맥주 소주가 아직 열풍이 그렇게 확 터져 가지고 인기가 쭉 끌어서 명주의 반열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좀 중국이 좀 배가 아프긴 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터진다면 하이트 진로가 1등을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 기대해 보고요. 네. 그리고 하이트 진로의 실적을 보면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고 2020년도 말에 239억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그것보다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20년에 영업이익보다는 약간 적게 나오나 지금 굉장히 선방한 거죠. 예. 이게 2020년에 비해 선방을 한 거고 2021년도 말 그리고 2022년도 초로 갈수록 이 그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치맥의 기한이 지금 국내 그 사람들의 한강공원에서 마시는 거 이거 지금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중국의 그 유코가 풀리게 되면은 단위가 달라져요. 3,400명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치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단위가 달라져요. 그럼 그때는 면세점도 가고 이것도 가겠죠. 면세점 쇼핑 전에 치맥을 하거나 면세점 쇼핑 후에 치맥을 하러 한강에 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대치를 본다면 2021년도 12월 달에 이 정도 실적은 지금 2021년도 12월 달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1,778억이에요.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1,985억이거든요.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일단 그 정도로 지금 맞고 넘어갑니다. 지금 맞고 넘어가고 매출액도 지금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거의 찍어놨어요. 찍게 지금 되어 있고요. 2020, 네, 선방했네요. 네. 네, 지금 3분기는 아직 예상치입니다. 3분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3분기, 4분기 나와서 이 정도 찍으면 일단 증권사 컨센서스에는 부합을 하고 2022년에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권사 목표가는 대충 4만 5천 원에서 4만 8천 원 정도로 이제 범위가 설정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테라로 하나 뚫어놨고요. 네. 네. 테라가 없었으면 하이트 진로는 거의 뭐라 그래야 되지? 하이트와 진로의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계속 사람들이 그걸 우려했었잖아요. 간판은 둘이 합쳤는데 하이트 직원하고 진로 직원이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지 못했다고요. 부부처럼. 그냥 쇼인도 부부 같았지.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가 지금 이제 그 테라를 내놓으면서 그 다음에 진로, 이 진로 소주를 내놓으면서 드디어 화학적 결합을 이뤘다는 판단이 지금 많이, 그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게 보통 이제 그 깃발형이라고 불리우죠. 깃발형이라고 불리우는데 지금 파동을 계속 좁히고 있는데 여기서 윗부분 상단 부분을 여기 돌파하게 되면 4만 원 이상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증권사 목표 주가가 나오는 거예요. 4만 원, 4만 5천 원대가. 지금 보면은 확률이 그래도 상승의 확률이 높은 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상승을 한 뒤에 상승하고 나서 지금 이른바 뭐 교과서에서는 상승 깃발형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상승 깃발형. 예, 상승 깃발형. 네. 이게 내려와서 이렇게 깃발형이면은 하락 깃발형이에요. 하락 깃발형은 밑이 뚫렸을 때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거고 상승 깃발형은 위가 뚫렸을 때 상승의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물론 밑으로 다시 뚫릴 확률도 있어요. 100%가 없기 때문에. 근데 네. 확률이 높다는 거는 올라가서 상승 깃발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위를 뚫으면 4만 원, 4만 5천 원 증권사 목표 주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래서 여기서 사서 4만 원, 4만 5천 원 정도에 팔면 되고 만약에 이게 붕괴가 됐을 시에는
그렇죠. 한 단계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분기가 됐을 경우에는 손절을 하고 뚫었을 경우에는 4만 원, 4만 5천 원 정도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